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에너지를 모아 모아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막걸리 같은 걸쭉한 입담,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휴가는요?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냥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어떠셨어요? 작년 여름에는 백수니까 네. 계속 휴가였죠. 그러셨어요? 네. 강기정 수석께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휴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네. 예.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4년 선고였는데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검사 출신 김재원 수석님. 제가 보니까 일단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분노했던 그런 저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심과 똑같은 판결이었고요. 사모펀드 관련 부분에서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네. 또 증거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가 유죄로 선고되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은 4년 그대로 하고 벌금이 이제 좀 깎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좀 그 이제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은 좀 판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그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그 증거 관계가 명백해서 아마 그대로 선고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조국 전 장관께서도 제발 좀 국민들에게 좀 사죄하는 모습으로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아직도 그 자신이 모든 것이 옳은 양 이렇게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전부 짜증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 다가오니. 김우성님께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우성님께서 조국 얘기 그만해라 지겹다 판결이 말해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강기적 수석님. 이 사건은 윤석열에 의해서 시작되고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위한 수사였던 것이 이건 정확한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 권력형 수사 그 비리다. 네. 또 사모펀드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사처럼 시작했는데 그 점은 거의 무죄가 났어요. 방금 증거 조작 문제는 뭐가 거짓 무죄 증거 조작 문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네. 판단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랬고 저는 결론적으로 좀 가혹했다 이 판결 뭐 판결이 내린 형량에 대해서 여기서 가타부타 할 수 없지만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우리 당시 총장 지금 그 후보의 기가 사는 판결로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뭐 결론적으로 조국 후보는 늘 반성해야 되는 지점은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가혹하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 진중권 교수가요 그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네.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공정할 것이다. 그런데 기회는 아빠 찬스, 과정은 표창장이죠. 결과는 의대 입학으로 결론 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그 입시 비리에 국민들이 많이 그 논란이 돼서 그런데 자꾸 처음 출발이 뭐 사모펀드 그 부분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사모펀드 관련이 무죄가 났다고 주장하시는데 거기 보면 무죄가 다 무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유죄가 났던 것이 또 항소심은 무죄가 됐지만 또 일부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모펀드 관련은 다만 그 오촌 조카 조원동 씨와의 관계에서 조원동 씨가 조범동 씨? 조범동 씨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정경심 교수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서로 간에 이익 관계는 있지만 그 내용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이 비리 행위 자체의 그 결과는 다 그 그러니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어떤 저 착수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도저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니까 지금 판단하니까 그렇죠. 당시에 2년 전에 윤석열 당 총장은 확신을 가졌어요. 조국 장관 내정자는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금융 사기범이고 사기꾼이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취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수사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녀 입시 표창장이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걸 그 문제를 가지고 4년을 저는 가혹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혹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다른 분이 그 징역 4년을 받았는데 받아야 된다. 형량이 뭐 약하다. 뭐 또 교도소에 좀 오래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그 사안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자꾸 가혹하다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 그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 최사원 그 수사를 받을 때 뭐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었고 전 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이런 사안과는 훨씬 무관하게 직무상 자신들은 그것이 불법행위인지 그 불법 의식도 없이 전부 구속되고 그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딸을 그 의과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간 이런 범죄 행위를 그렇게 두둔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그리고 이 그 표창장 위조를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 조국 교수를 감싸기 위해서 엉뚱한 이론을 끌고 오고 이제는 안 되니까 뭐 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6747님께서 동아일보 사주 자녀 입시 의혹은 불기소 검찰의 기소와 판사의 양형 기준 궁금합니다 얘기였고요. 9526님께서 진보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학 비리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사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한테 물어볼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짧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든지 뚝 누르면 답이 나오는 두 분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두 분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휴가 가셔가지고 좀 국민의힘이 좀 조용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불꽃이 왜 튑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우리 당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선 시작도 하지 않았고 경선 후보들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경선 준비위원회가 네. 그 경선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할지 준비하라고 구성해 줬더니 네. 경선 이 시작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후보 등록 이전에 먼저 두 번씩이나 합동토론회를 하자고 하고 또 뭐 후보들 불러서 쪽방촌에서 저 봉사활동하라 그러고 막 자꾸 그런 행사를 벌이면서 사실상 후보 측과 계속 대립하는 이것은 자신들 권한도 아니고 불공정한 행위다. 이런 그 당내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고 그 지적 중에 제가 또 나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한 그 경선을 끌고 가려는 분들과 또 이를 지적하는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경선 준비가 정권을 가지고 이제 경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 당 민주당으로 보면 이것이 기획단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으로 보면 기획단은 사실은 권한이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내서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 준비가 정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참 이상한 결정이다. 정권, 그 점은 정권 준 적도 없어요. 지금 혼자 아니 뭐 줬다운 거지. 하더라고 이준석 대표의 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대표만 지금 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김재원 의원님 말에 사실은 동의가 돼요. 예? 이상한 결정 내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중도층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잡고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급히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하자마자
이준석 대표는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타라 타라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버스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요. 못 타겠어요. 그러니까 안 타려고 버틴데 자꾸 이준석 대표는 그 타라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겠다. 왜냐하면 경선 버스에 가둬둬야지 그때부터 이준석 후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런 윤석열 준비에 준비 안 됨과 이준석 후보의 길들이기가 서로 부딪히는 기싸움 중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싸움이 심해집니다. 근데 이제 기싸움이라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경선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조직이 아니고 당의 당헌 당규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세부 그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뭐 경선 절차에서 합동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저 발족하기 전에 경선 준비를 위한 안을 내라는 거였죠. 우리 같으면 기획단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준비해서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도 그러잖아요. 경선 기획을 하는데 그 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기획은 정권을 줬어요. 기획에서 그것을 기획하는 그 정권이고 그걸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모든 규정은 최고위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 말에 따라도 김재원 의원님은 최고위 의결할 때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김기현 대표는 어떤 거냐면 네. 경선 기획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혼돈돼서 그런데 네. 우리 원희룡 저 후보. 지사가 원희룡 후보가 왜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 경준위에 관여해서 무슨 후보들하고 당대표가 준수통과 함께하는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청년과 콜라보 토론 뭐 무슨 1박 2일처럼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 농촌 뭐 합동 뭐 저 봉사활동 이런 것을 이제 경선 프로그램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는 이게 다 이준석 대표가 안을 내서 하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가 왜 경선준비위원회에 관여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경선준비위원회는 어떤 안을 내든 그것은 정권인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 이 이야기였고 저는 그게 아니고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런 준비하는 건 난 좋다. 그걸 뭐 청년들하고 콜라보가 뭐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든 말든 좋은데 그 계획을 내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왜 경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토론회를 하자고 계속 끌고 가느냐 네. 이것은 권한 바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같은 걸로 지금 그러면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 토론회 안 나옵니까? 토론회는 열립니까? 그 토론회는 저는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저 잘못된 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토론회를 이준석 대표는 열려고 합니까? 지금 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잘 모르고 지금 계속 저 주장하는 것이고 네.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뭐 그래도 계속 연다면 뭐 제가 또 거기 그 회의장과 들어놓을 생각은 없어요. 아, 네. 열면 뭐 후보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뭐 또 그 소관이고 저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네. 적어도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그 바른 소리는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당을 무원칙하고 네. 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이것은 공정 그러니까 흥행을 하겠다는 것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사이의 갈등이기도 한데요. 네.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은 같아요. 입당할 때부터 잽싸게 비어 있을 때 입당할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그 당헌 당규 원칙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재원 우리 저 최고위원 말이 저는 맞다고는 봐요. 네. 단 그런다 하더라도 판을 깔아놓고 토론회를 해서 흥행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안 온다? 네. 이 안 온 이유는 순전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온다. 2123님께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PD고 대통령 후보들 예능 연예인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5122님께서 회사에서는 대표 말 안 들으면 잘리는데 윤 후보님 잘릴까요? 안 잘리네요. 잘리죠. 0337님께서 하자고 하면 홍보 기회고 선전할 명석을 깔아주는데 자신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핑계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뭐 방식은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할 사안이고 그런 안을 내는 것은 뭐 정권으로 내라는 건 좋은 거고 다만 권한도 없는 그 토론회를 해서 그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보면 그 선거법상으로도 후보 등록하지 않으면 토론회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공직선거법에도 토론회를 여는 것은 선거기간 중에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당연히 이것도 선거기간이 되려면 바로 후보 등록을 해야 선거기간이 될 수 있고 당은 당규상 명백히 선거기간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당이 갑자기 무법천지가 되었는지 당은 당규도 없어요 지금. 지금요? 네. 아무튼 이상한 결정이고 이상한 진행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우겨요. 맞다고. 맞다고요? 네. 최재형 후보가 대구 가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국민 모든 삶 책임지겠다는 주장 거짓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형 후보께서 법관 출신이고 과거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냈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선거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선거법으로 저 조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런 저 실무적인 그 규정까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가면 마이크 주면 그냥 또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마이크는 안 잡잖아요. 정치인들이. 아니야, 그래도 주면 잡지.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 분명히 네. 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저는 그 어디 행사 가면 마이크 잡고 자기 선거운동 하다가 주최 측이 아 그럼 선거운동이다 해서 그만하라고 한 경우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실제로 그런데 이 점은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굉장히 심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어떤 저 그 결론을 크게 뒤바꿀 정도로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만약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이 난다면 지역선관위에서 주의 정도 네. 그렇게 할 주의 촉구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네. 이제 앞으로 주의를 하겠죠. 저는 최재형 후보가 입만 열면 법 아닙니까? 법 감사원장 판사 그런 분이 이제 선거법을 몰랐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모를 수 있는데 선관위는 몰랐다 해서 안 봐주는 것이 선관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몰랐고 위반을 했으면 바로 고백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해요. 거기서 뭐 나는 줄한 적이 없는데 마이크를 누가 갖다 줘서 뭐 잡았다라는 둥 소를 몰 소도둑이요. 소도둑이 뭐라 하냐면 자기 손에 소 그 꼬리가 잡혀 있더라. 집에 가서 보니까. 꼬리가 아니고 새끼줄을 잡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도둑이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잡혀갔는데 보니까 소가 새끼줄 끝에 소가 그냥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지. 네.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최재형 후보가 조금 정직하지 못하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재형 후보 오늘 국민의힘 공보 모임 가서 질문 각종 정책 관련 질문 받았는데 또 준비를 못하셨나 봐요. 예. 언제쯤 준비될까요? 준비 못했나요?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준비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지난번 최저임금이 범죄다 이것도 준비 안 됐고. 선거법 이것도. 네. 최저임금이 뭐 범죄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고 네. 어쨌든 이제 그 최재형 원장 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입당 환영식 하는 날 이후에 네. 전화한 적도 없어서 그런데 한 만나면 제가 그러려고요. 준비가 안 됐다 이야기하지 말고 아 그건 너무 상세한 이야기라서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하고 따로 네. 만나서 얘기하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저 그 다른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좀 더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토론하겠다. 이 자리에서 너무 상세한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순진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최재형 후보가 탈원전 수사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됐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이야기한 때부터 최재형 후보는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래서 결국 이 후보로 결국 되지도 않고 힘들 거예요. 헤매다 말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많이 됐습니까? 뭐 준비가 돼 있겠죠. 뭐 자기들은 피장파장이죠. 뭐. 열심히 그 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이 해답을 구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KBS에서 이 저희 라디오 끝나면 바로 하는데요. 네. 불꽃이 튈까요? 살살할까요? 네거티브 경쟁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어제부터 다시 이제 우리 후보들이 뭐 기본 금융이다 또
신복지 문제라든가 주택 공급 폭탄 문제 등 정책 또 김두관 후보도 균형발전 정책도 내놓고 정책을 아무튼 최대한 내놓고 정책 경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네가티브 그만해라. 근데 사실은 네가티브는요. 우리는 저 국민의힘처럼 후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처럼 망언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음주나 탄핵 문제. 여기 있지. 욕. 형수한테. 형수님한테. 그게 과거 형이고. 형수님한테 욕을 했는데 그걸 들어본 지지자가 도저히 그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서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뭐 이런 말실수와 서른 의원의 그 저 그 걱정에 의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모 후보님의 그 욕설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고 판단할 거고. 네. 적어도 이번 경선 과정에는 그런 망언은 없었단 말입니다. 네. 단지 음주를 매태했냐 탄핵을 당시에 탄핵 당시 바지를 내리겠다는 했겠냐. 망언은 있었죠. 바지를 내리겠다는 망언.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폭 사진 올리는 거 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인데 이걸 그렇죠 서로 네. 예, 서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그 국민의당처럼 망언을 쏟아넣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네. 그걸 네. 또 고쳐주세요. 국민의힘의 망언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이 망언. 아니라 네. 뭐 망언이 아니라 뭐 어쨌든 당 이름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을 여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그 저게 뭐 기본 대출, 네. 기본 대출 천만 원 이래서 전 국민이 저 그냥 그 단순 계산에서 전 국민이 다 천만 원씩 대출해 간다면 대충 한 500조 되겠죠. 우리 예산 연간 예산이 500조 좀 넘는데 네. 정부 예산 전체만큼 이제 대출금으로 빌려줄 돈도 없지만 그 가능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카드 대란이 있었잖아요. 옛날 길거리에서 카드 발행해줘서 그 카드 쓰고 나중에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LG카드가 초우량 회사에다가 그게 망하고 없어졌거든요. 그런 정도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그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제가 보기에 정말 다른 맹탕 공약보다도 더 위험하고 정말 무책임한 공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또 정세균 후보님을 돕고 있는 우리 강기정 수석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정세균 저 후보님 공약은 또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뭐 학교의 교실에도 포개어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사실 서울 시내 지금 아파트가요. 다 합쳐서 198만 가구 한 저 168만 가구 170만 가구 좀 되는데요. 280만 가구를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발 주택 좀 늘리려면 재건축 제대로 좀 재건축 재개발 그거 발목 잡지 말고 여건 되면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구시가지 재개발하는 거 그거 좀 허락해 주면 지금보다 주택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무슨 무조건 뭐 저 해주지 않으면서 예. 왜 학교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이런 공약까지 하는지. 강기적 수석님. 그 공급폭탄을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항상 고민인데요. 학교 부지에 학교에다가 주택을 겸해서 짓자는 것은 5년 동안 최대치가 20만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만 가구를 한번 학교에 지어보세요. 학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건 많은 사람이 찬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좀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재건축 하자라고 풀어주겠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재건축 하라 그러는데 공공으로 해라. 이걸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땅을 반 뺏어가겠다는데 누가 합니까? 아니, 그 반입니까? 자기. 50%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는 분들 다 새 집 크게 받고. 집은 토지. 추가로 주택 올르고. 토지 지분을 반을 뺏어가요. 아이, 증축을 해주고 고층을 아니지. 올려주고. 토끼장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그 주민들이. 그래서 저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국가가 뺏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중축 올리고 풀어주고 어 중개축 해주면서 이 주민들의 아파트값만 올려주는 그런 건 못하지요. 아파트값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30% 정도 네. 그 저 반이 아니라 30% 짓자. 그것을 그건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 저 그 토지를 50% 뺏어가겠다는 이런 저 강도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강도적 발상이라는데요. 저기 저 이재명 후보가 하는 1,000만 원 기본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뭐 좋아한 게 아니라 이건 기본 생각은 지금 대학생이나 청년들 실제로 저희들은 1,000만 원이 대출이 필요 없지 않지요. 네. 그 1,000만 원도 100만 원 그 대출 받아서 이자 붙여서 막 600만 원, 1,000만 원 되고 자살하고 쫓겨나고 몸 팔고 이런 분들에 대한 몸이랑은 뭐 장기도 팔고 그런 영화도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다. 기본 컨셉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부동산 대책 어떤 후보가 좀 뾰족한 대책을 내놨는지 앞으로 여야 후보들의 공약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님께서 이 코너가 제일 재밌다. 역시 정치는 짬밥인 듯 얘기하는데 정치는 짬밥입니까? 아니 뭐 정치판에 오래 있으면요. 네. 저 국민들이 그렇게 썩 박수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 당 대표도 국회의원 안 한 분이 되어 있고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 중에 지지율 네. 1위는 다 국회의원 안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초선 재선 한 3선쯤 하면 국민들이 정과 한 3번쯤으로 보지 뭐 저 경력이 많다 또는 뭐 경륜이 있다 이렇게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저 정치인들은 좀 신인으로 다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신인으로 바뀌어간다. 이거 어떤 후보들이 좋아할 얘기인데요. 강기정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역시 경험에 기초한 공부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많고 적음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네. 그 시대 정신을 진짜 이끌어가고 따라가 주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의도 정치인데 여의도 정치도 국민들이 대부분이 싫어하고 그러나 여의도 정치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쭉 따라가고 끌고 가면 아마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민주당에도 정치 경력 1천한 분이 그 지지율 1위, 부동의 1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조금 덜한 순서대로 이렇게 2위, 3위, 4위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전부 다 그 국민들이 정치인으로서 올해 일한 분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씁쓸하긴 하지만 뭐 이준석 대표 현실이죠. 요즘 그 갈등을 보면서 초기에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박수 치고 막 그랬는데 신선하다 그런데 요즘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거나 그냥 좀 무너뜨릴 이준석 대표가 장악이 안 돼요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장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생각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부분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고 또 우리 저 아까까지 그 당원당규 얘기하시더니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안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고 훌륭하게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할까요? 원기호,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